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효과 해결을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꽃 같다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면, 오늘 본문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라고 23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세히 빈틈없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세히 볼날때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불을 밝혀서 보라 그러잖아요. 눈에 불을 밝힌다는 그 의미예요. 주님이 이 눈을 불을 밝혀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살펴보시는 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살피시는 이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연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지한 하나님이라,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보지 못하시는 분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위의 죄를 짚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눈을 불을 밝히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불을 밝히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교회니까. 무슨 교회예요?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온몸을 다 던져서 조물주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와서, 죄인의 형상으로 와서 죄인처럼 피조물에게 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산 자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시냐면, 우리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시편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쓴 것이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지켜줄까, 무엇으로 저를 채워주고, 무엇으로 만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나의 교회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잘 보존할까. 영도, 혼도, 몸도 잘 보존되게 하려고 그렇게 보시고 살피시면서 천사를 늘 보내서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나를 돕는 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안 할수록 돕는 자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행여나 어디 다칠까, 행여나 어디 아플까, 행여나 어디 힘들까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 여기 아파,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찾고 찾으면 천사들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저기 내 딸이 아프댄다, 저기 내 아들이 힘들댄다, 가서 도와줘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한 첫날부터 이미 기도의 응답은 주어졌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막아서? 바사국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기도를 했을 때 미가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가브리엘이 소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찾고 찾을수록 미가엘이 힘이 세지게 군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땅에서만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 호렙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가 기도가 천사들이 공중에서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공중에서 공중전을 해요. 그래서 이 공중전에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많이 하고 소리를 많이 질러서 힘이 세진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나를 의지하면 사단이 더 기운이 세져서 사단이 더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사단이 더 기가 세져서 나는 사단에게 더 사로잡히고 사단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이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악을 저질렀어도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그 앞에서 덜덜덜덜 다 들켜가지고 떠는 것 같은 거 아니요. 그거 아니어도 다 아시거든요. 그 다 하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건 바로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라. 그분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노수로 표현되고 있는 주석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늘을 노수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완전히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도말해버리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면서 이 율법을 빛난 주석과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지배해버리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발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게 빛난 주석이 되어져서 이미 율법을 그 발로 다 밟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 손안에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교회를 향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추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딱 보호하시고 치리하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냐 라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주아지라 교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 사람들이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서 칭찬을 받을 만하게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믿음도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상태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과정, 끝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갔다면 그것이 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보다 더 잘 됐어도 더 잘 돼서 마지막 끝까지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아지라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와 같은 걸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여자 이세벨의 영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을 이 목사님한테 계속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먹혔어요. 송두리 때 다 먹혀서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 옛바알의 딸이었거든요. 그가 아하방하고 결혼을 해서 행한 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속이고 미혹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아하방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으로 손꼽히게 만든 장본인이 이 이세벨일 거예요. 이세벨이 왜 그와 같이 했느냐? 바로 이 아하방을 뭐 했기 때문에?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아합이 원래가 악한 게 아니라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참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때 엘리야가 고백한 거 있죠. 나만 남아. 엘리야 하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하지만 숨겨놓은 7천인이 있었다. 7천인은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와 같다. 세례요한의 시대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엘리야 영이 온다고 할 때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임의로 대화했다. 근데 엘리야 영이 어떤 일을 하냐? 엘리야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참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일을 한 게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의 일도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선포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행위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준비한 거예요. 엘리야 때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400명과 아세라의 450명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낸 것이 엘리야였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돌을 12개를 세워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물을 세 번을 갖다가 붓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엘리야가 하는 건데 이 일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 시대가 그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심령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세례 요한의 시대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이 시대가 주님이 급하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빨리빨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 중건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뭘 분별해야 돼요? 이 이세벨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땅에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영은 참 선지를 다 죽였거든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말하는 자들 대적해요. 교회가 교회를 대적할 때 목사가 목사를 대적할 때 지금은 어떤 자들이 더 우세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세하죠. 그분들이 WCC를 옹호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서 성경에 엄연히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거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형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나 보다 그러고 따라가니까 뭐예요? 이세벨의 영에게 끌려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종을 대적하는 거죠. 그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세벨의 영의 역사인데 이세벨의 영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세벨의 영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 율법의 영이 강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계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그렇게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66권이 전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 교라고 종교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이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속에 갇혀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틀 속에. 교리를 지키려고 그래. 신학을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내 교리가 맞고 네 교리가 틀려. 내 신학이 맞고 네 신학이 틀려. 그러면서 어떤 그 틀 속에다 성도들을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들은 내 안에도 틀을 만들어요. 신앙은 이래야 돼.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자기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해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누가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틀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서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복음은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하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죄의식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강해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게 많잖아요. 너무 잘 지키거든. 이게 바로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인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세벨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도 아주 영적 교만이 탁월하죠.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가 뭔가 선줄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크고 아니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만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이세벨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영적 교만이 아주 뛰어나요. 예수님의 영이 오면 교만할까요? 겸손하죠. 절대적으로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이게 거짓말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진리처럼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을 말하되 진리처럼 말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무 말 잘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찾기가 어렵게 너무 말을 잘해요. 구원파 목사님들 가서 설교 들으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구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푸는 것 같아요. 그 뒷면을 알 수가 없어요, 성도가. 근데 구원파들이 굉장히 선교 많이 해요. 미국에만도 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무조건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선교한다고 훈련받고 그런 가정 봤어요. 남편이 선교 다니라고 아무것도 돈을 안 벌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 키우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파에서 그럼 나오냐? 아니야. 너무나 그들이 가르치는 건 옳다. 남편이 선교를 가서 힘든 걸 뿐이지 옳다. 이렇게 이단 종교도 선교를 무섭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것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이세벨의 영은 컨트롤이에요. 지배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배력이 강해요. 권위주의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 임의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 말안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이세벨의 영에게 넘어가서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인정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야.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 지배하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자기가 묶여있는지를 모르고 끌려다녀요.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서 그냥 끌려다녀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교회는 음란의 역사도 있어요. 이세벨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이런 종류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세벨의 영은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으면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아주 커요. 나 자신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이냐, 아니면 어떤 율법에 매여서 뭔가를 잘하는데 정작 판단도 잘해, 참석도 잘해, 그리고 나는 뭔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것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의 영이 왜 나에게 찾아온다. 한국 사람들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종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지배의 영의 지배를 잘 받아가지고 목사님이면 하늘같이 받들어요. 이렇게 한국교회 같이 목사를 하늘같이 받드는 사람들 드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기는가?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섬기는가? 아니면 그 지배형에 컨트롤돼서 섬기고 있나? 거짓 것에 매여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나? 그렇게 매이면은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 이단의 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미혹을 하고 있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부터 혹여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묻어왔고 젖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다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은 자유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한국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지배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눌려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영에 의해서 참소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참소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참소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참소하게 하는 게 그런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영의 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그게 싫다 그러고 자기는 나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냐? 아니요. 집안에서 자기가 또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분들이 집에 가서 권사님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아주 혹독하게 하는 분들 제법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쩔쩔매고 충성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에게나 며느리에게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노릇하는 사람. 장로님들이 교회에서는 쩔쩔매면서 집에 가서 자식들에는 왕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세벨의 영의 역사다라는 거. 나도 모르게 거짓 것에 속아서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기꾼이 나와요. 더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죠. 가르침을 속아서 받고 또 속은 것으로 또 가르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옳은 말을 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한다고. 왜냐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나도 잘못된 짓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령께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틀을 다 갖고 있냐 이거예요. 두아지라 교회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인내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가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제대로 된 복음만에 있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이 충동질하고 미혹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죠. 무슨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다 패스하고 한 코스 마치고 두 코스 마치고 세 코스 마치면 천국에 당장 갈 수 있는 표를 받은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어디 그래요? 성경은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거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물 세례 받고 방언 말하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게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진리 안에서 사는 자요. 그런 자는 의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가려놔버려서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에 있든 그게 보여지고 알아지게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고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성경 안 읽거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코스 잘 밟으면 천국 가는 티켓 탔다고 생각하게끔 목사님 말에 충성하고 헌금 잘하고 공예배 잘 참석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쳐놨거든요. 이게 전부 누가 한 일이에요? 이세벨의 영이 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분 앞에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도 빨리 자유함에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자유케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난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나? 내 입술에 진리가 있나?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입술인가?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벗으세요. 편하게 벗으세요. 완전히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벗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뭘 입혀줘요?
세마 벗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벗는 게 회개예요. 열심히 벗으려고 애쓰시면 주님이 세마포를 입혀줘요. 은혜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피 뿌려서 그 수치가 가려지는 거지. 내가 그거를 꽁꽁 숨겨서 뭔가 감춰보려고 노력한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지라 교회에다가 너희가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용납하는 이세벨의 영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 자라는 얘기는 이세벨과 함께 난 더러운 침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 하는 것이 침상이죠. 두부가 잠자리 하는 것이 침상인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교제하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자리에 이세벨의 영이 바알, 아세라하고 음행을 하게 만든 것처럼 음행한 침상, 이걸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는 건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 말이죠. 어저께 얘기한 발람의 음행에 미혹되어져서 미디안 여인하고 잠자리를 한 사람을 비느하스가 가서 그 둘을 죽인 것, 그 침상에 던진 사건이죠. 그게 뭐예요? 심판은 받은 거잖아요. 심판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교제를 해서 가늠한 자 던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면 분명하게 내 자신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몸은 순종할 것뿐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몸인 교회인 내가 연합되어져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딴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다른 게 머리가 되어져서 율법이 나를 지배하거나 거짓 것에 내가 속아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배받는 영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무기력에 잡혀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세벨의 영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이 강하게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끌려다니면 지배한 이 이세벨의 영이 와서 그걸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한 영들을 가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고 진멸하고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자유하다. 내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거든. 아무 멍에도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요. 멍에 또 나를 얽매인 줄도 다 꺾어버리셨으니까 나는 어느 거에도 억압받거나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살펴보면 매인 게 있거든.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믿는 자는 뱀을 집어내며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뽑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매임이 있다, 어떤 묶임이 있다, 그거 뽑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가 쫓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 반대로. 내가 어떤 매임이 있다면 그걸 뽑아내서 쫓아내고 나는 매이지 않는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생각,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아. 어떤 두려움의 영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매인 거니까 두려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라고 내쫓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를 와서 도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선포를 해버리고 천사들아 와서 나를 도울 자다. 해버린 거죠. 이와 같은 게 많아요.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이것들과 가늠하지 맙시다. 그것들에 속아서 그것에 맞아 그래 해버리면 이게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 하는 그 순간에 그게 가늠이에요. 예수님만 맞아가 돼야 되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맞아가 되면 가늠하는 거야. 예수님만이 내 남편인데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다른 게 왜 와서 나를 지배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큰 환난 가운데 왜 던져지겠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두손 두발 다 들고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환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환난 같은 거안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가 내가 낳은 내 자식, 육의 자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세벨의 영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들, 교회에서 영적인 자녀들 낳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살펴보고 어떤 것에도 매임이나 묶임이 없이 거짓된 것에 속은 것이 없이 컨트롤 당하는 것이 없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24절로부터 보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아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에 더럽혀지지 않은 자, 순전한 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냥 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지. 순전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짐 질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인내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 요구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믿음, 이것만 굳게 잡으라. 다른 걸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다른 짐을 지우잖아. 내가 속아서 다른 짐이 나한테 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짐은 다 벗겨버렸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보면 쉬지를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어딘가에 조금씩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힌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묶인 거 없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미 된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진 줄로 믿으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일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같이 놓여있지만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이기고 그 믿음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짐 스스로 질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믿고 이 십자가에서 나는 자유한 자로서 벗어버리고 가면 돼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냥 열심히 회개하면서 벗어버리고 벌거벗으면 주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나는 내 죄를 도말했어. 난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내 품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평안해질 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건 오직 십자가 복음 뿐인 거죠.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분은 주요 나는 그 안에 몸된 교회니까 그 안에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유가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가 있고, 믿음 안에서 평강이 있고, 믿음 안에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만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크게 뿌리를 박는 건 항상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죽어야 십자가에서 뿌리가 박히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 건 생명으로 세움을 입으라. 의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세움을 입으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니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고 의를 누리는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자유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찬송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그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빛난 추석과 같은 발로 땅을 밟고 계신 분이라는 말, 이 말은 심판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마음을 아시는 분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는 자는 심판하셔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는 가장 복된 자야.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복된 자야.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상관이나 만족하는 거 어디서나 천국이기 때문에 초가 상관에 살아도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초등학문 같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어요. 교리로 묶어놓고. 사람들 만나면 교단이 어디예요? 교단이 어린 거 왜 물어봐요? 교리, 장로의 교리가 옳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리에 묶인 거예요.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래가지고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야. 성경이 있거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정말 이제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 이 두아지라 교회 말하냐.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깨뜨렸는데 그 권세를 주신대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시고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별의 비밀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는 영혼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기고 이기고 이기면서 가면은 내게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들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 기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신 말씀에 오늘 자유해라. 묶임에 매이지 말아라. 오직 내가 메어진 십자가 복음 외에는 매일 것이 없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인 나에게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지 않고 진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축복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